한양대학교 제국민 3년 특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2021년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입시를 담당하는 리턴 인포와 특기자 수시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미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제외국민 3특으로서 한양대 여전히 필답 그리고 의대에서 면접 또 국제학부에서도 또한 면접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필답이 남아있는 고아 같은 대학 중에서 한양대 또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 이와 같은 중위권 대학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서 한양대 입시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사실은 입시 전형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교육부 눈치와 무관하게 독립된 그와 같은 전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률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확인을 드리고 일단은 한양대 입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한번 짚어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는 전형 일정이 많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 부분 것이 입시 일정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모집 인원 먼저 보면은 자연계열 28명, 의예과 1명, 그리고 인문계열 24명, 국제학부 3명, 예체능 미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인문계열에서는 28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바로 다름 아닌 최대 모집 인원입니다. 최대 모집 인원, 즉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죠.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모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원이죠.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자연 계열별 모집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자연 계열의 총 모집 인원이 28명인 거고 각 학과별로 28명을 어떻게 할당하느냐의 문제인데 해당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모집 인원을 줍니다. 28명은 자연계열 모집의 2%에 해당하는 정원이에요. 즉 특정 학과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쏠리더라도 최대 가능 모집 인원을 자기 학과 정원의 10%로 정함으로써 지나친 쏠림 현상을 막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8명인데 예를 들어서 28명의 합격자들이 다 우수한 학생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또 융합전자학부 이렇게 두 개 학과로 몰렸다. 그럼 여기서만 29명입니다. 벌써 최대 모집 인원이. 그리고 28명의 합격자가 다 29명 속에 이 융합전자공학부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에 들어갈 리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른 학과에는 합격자가 없는 거예요. 대개 전기, 전자, 그리고 기공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학생들이 좀 몰리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원만 해도 전체 43명에 해당합니다. 최대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3개 학과가 최대 모집 인원이 43명인데 이 학과로 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다. 그럼 28명 정원을 이미 채워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학과는 합격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뽑는 인원은 계열별 자연계열에서 최상위 28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것이 학과에 혹시나 쏠릴까봐서 10%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은 28명이다. 자, 그 다음에 3년 특례로 한양대는 의대에서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대는 최대 모집 인원도 1명이고 실질 모집 인원도 1명입니다. 학과 한 학과 기준인데 사실 110명이면은 10%인 10명을 최대 모집 인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모집 인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최대 모집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자연계 공대가 강한 대학이다 보니까 먼저 나왔고요. 인문계 2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4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최대 모집 인원들은 각 학과의 10%를 배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학과가 하나 있죠. 다름 아닌 국제학부입니다. 국제학부는 인문계열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학부 따로 3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국제학부 49명의 10%에 해당하는 대략 5명이 최대 모집 인원이어야 되는데 이 5명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3명밖에 모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의대가 한 명밖에 모집 안 하기 때문에 최대 모집 인원이 한 명이듯이 국제학부는 세 명밖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최대 모집 인원이 세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과들의 경쟁률은 어땠었느냐 하는 부분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한양대는 아무래도 이제 공대가 강한 대학이고 의대 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정말 고스펙에 와 같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학부 또 인기입니다. 역시 뭐 수시 특기자 전형으로 해가지고 한양대 에세이 전형 선생님 별도의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그리고 2단계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에서 인원을 훨씬 많이 뽑아요. 국제학부 3년 특례로 3명 모집하는데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제학부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본인이 꼭 3년 특례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 하는 이상은 에세이 전형을 준비해가지고 물론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물론 내가 당연히 영어 심층 면접 준비해가지고서 제2국민 3특으로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충분히 하면은 3특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3명의 소수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수시 영어 특기자 SA 전형으로 뽑고 있다라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률 부분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공과 계열 부분 것에 지원자 현황을 쭉 보세요. 네,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계공학부 무려 40명이 지원했고요. 2020학년도입니다. 네, 전자공학부 역시 31,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31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문과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2명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3명을 모집하는 국제학부는 무려 35명이 지원했습니다. 국제학부 기준으로는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보면 됩니다. 의대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1명 모집했죠? 13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13대 1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총원 대비 경쟁률을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3특이 그렇게 쉬운 전형은 아니다라는 부분 거 말씀드리고 자 모집 인원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선발 방법과 관련해가지고서 보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열 28명, 인문계열 24명, 국제학부 3명, 의예과 1명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필답이, 인문계열은 국어 필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국제학부는 영어 면접이, 의대는 필답도 있고 면접도 있고 즉 의대가 가장 이제 심층적인 과 같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형 방법이죠. 자연계열 수학 필답 60%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이공계 공부하려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미적분 그리고 또 공학에서 뭐 그 관련되는 것의 기본이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 필답고사가 무려 60%고 그리고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의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국어 필답입니다. 역시 60%고 서류평가 40%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한양대는 다른 경희대나 외대와 달리 영어필답을 보는데 한양대는 영어필답을 보지 않습니다. 어학과 관련되는 것은 서류평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문계는 와서 국어, 한국어 강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공계에 와서는 자연계에서는 수학 관련되는 그와 같은 강의를 이제 들을 수 있느냐를 수학필답과 국어필답 가지고서 하고 국제학부는 모든 수업들이 이제 영어로 진행되죠. 그래서 영어 구성
구술 면접이 60%입니다. 심층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관련한 별도의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고요. 서류 평가 40%입니다. 네, 의예과 한 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의과대학 의예과는 1단계에서 5배수 내외로 수학 필답과 서류 평가로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전형 요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필답 60, 서류 평가 40% 기준으로 해가지고 5배수니까 5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을 면접을 봐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로 내리고 면접 30%를 추가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서류 평가가 다 40%씩 의대에는 1단계에서 40% 들어가 있고 자연계열, 인문계열, 국제학부에서는 일괄 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평가 40%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서류평가의 내용은 자기소개서, 기타활동 증빙서류, 고교 성적표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과정의 충실한 이수, 적성, 인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양대 제국민 특례 자소서 준비 특히 또 중요한 거요 기타 활동 증빙 서류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기타 서류 목록표, 고려대의 학력 증빙 자료 이와 같은 각각의 대학들의 명칭마다 다른데 한양대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여기서 여러분들의 표준화된 성적 SAT, AP, IB, ACT, A레벨과 같은 성적이라든지 어학 관련되는 것, 토플이라든지 이와 같은 성적들을 증빙하고 또 활동, 수상 내역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싸임에서는 컨설팅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양대 제외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모집 단위가 계열별이다. 인문계, 자연계, 그리고 의대, 그리고 국제학부 네 가지 묶음으로 해가지고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네 개의 전형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필답의 서류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수학 필답의 서류 그리고 의대는 수학 필답의 서류에다가 5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면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제학부 3명을 모집하는 데는 무조건 다름 아닌 구술 면접 영어 구술 면접 즉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영어 어떤 유창성, 플런시보다는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리터닝포 필답 준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필답, 한양대 준비하는 학생들, 물론 다른 대학도 수학 필답 준비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와 같은 선생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국어 필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 입시 관련해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팀이 있습니다. 아울러 싸이미는 주로 특기자 전형 팀인데 국제학부라든지 또 그와 같은 수시 전문 팀이 콜라보레이션 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시 지도를 해줄 것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싸이미 입시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은 성실히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외국민 3년 특례 중고교 과정 2% 정원 기준으로 모집하는 한양대 제외국민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